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이제 타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몸을 쓸 때가 있고, 몸을 다쓴 다음에 좀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슈트라는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좀 바깥쪽 빠지는 볼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쓰면서, 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배우다가 허리가 다쳐서, 그걸 따로 일부러 많이 안 가르치는데,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도 뭐, 칠때좀 각도 빠지는 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타점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때 만약에 쇼트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브 걸때 잡아놓고 몸을 쓰면서 같이 몸을 써서 준비했다가 나오면서 같이 이런 드라이브를 따로 걸죠. 나중에 여기서 이펙트만 더 좋아지면은 더 강한 볼을 보낼 수 있으니까 기본 스윙부터 연습을 따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드라이브를 기본적으로 내가 몸을 잡아서 알고 있는 드라이브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서로 받으면은 서로 편하게 볼이 좀 깔끔하게 온다. 이렇게 받기 편하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으로 우리가 바깥쪽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슈트라고 배우는데, 슈트는 몸이 나와서 기다렸다가 이런 정타라고 할게요. 정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빠진 다음에 몸을 빼면서 몸을 빼서 한 박자를 빼뜨리면은 각이 빠지는 각이 나와서 이렇게 슈트를 이 각에서 치면은 볼이 빠지는 각이 바깥쪽으로 흘리기 때문에 내가 칠 때. 각이 좀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또 힘도, 칠때 팔만 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쓰긴 쓰되, 내가 몸을 위 나와서,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각으로 맞춰주면은, 라켓을, 약간 바깥쪽이죠? 기본은 안으로, 당기는 걸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몸 빠지면서, 라켓을 약간 빠지게, 그러니까 정타 기본에서, 내 안쪽으로 치는 거죠? 걸려진 볼이 이렇게 휘게끔 만드는 각을 만들 때, 상대방이 있는 고수에서 더 멀리 빠지는 각을, 빠진 각을 채서 치면은, 이렇게, 각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저쪽에서는 화면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각을 이렇게 빼버리면, 저쪽에서는 따라가고 싶어도 이렇게, 따라가서 쳐도 내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또 리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 정타에서, 알고 정타에서 치다가, 앞에서 칠수 있죠. 치는데 이거는 팔만 치기 때문에 체중이 다시 깨지지 않아서 이동하기 힘들어지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몸을 써서 깨트려서 다시 정타 치면은 또 헷갈리겠죠. 그래서 각을 정타를 알고 계시면은 많이 또 사이드에서 최대한 사이드로 빠지는 각이 나와서 상대방을 많이 흔들어서 내가 좀 리드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게임할 때는 저는 많이 뭐 쓰긴 많이보다 쓰긴 쓰는데 선호하지 않는 허리가 좀 많이 아픈 관계로 많이 안 쓰는데 만약에 이걸 익숙해지고 내가 좀 요번 할때 상대방을 많이 흔들고 싶다 이기고 싶을 때는 이런 거 많이 사용할 줄 알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커트볼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줄 때도 커트볼도 있지만 커트볼도 정해서 내가 올라오는 이런 정타죠. 내가 알고 있는 드라이브 몸을 실어서 친 다음에 반동 이용해서 드라이브 건다. 요거를 다들 매일 연습하시겠죠? 이런 연습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본 커트를 이제 알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커트도 슈트겠죠? 몸 빠져서 슈트는 항상 몸을 빼서 그 쟤도 이거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칠때 허리가 많이 좀 다치 위험한데 아픈데 허리가 좀 아파서 많이 사용 안 하는데 바깥쪽 각을 상대방 위치가 이런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 몸 앞으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뺄수 있죠. 이렇게도 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온 각이 돼서 더 빼기 위해서 아이고 더 빼기 위해서 더 빠지기 위해서
빠지기 위해서 나중에 이 빠지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어이구 빠지는 각만 알고 계시면은 좋은 게 빼려다가 안쪽으로 빼버리면은 또 각이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빼서 세게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각을 열어놔서 칠 때는 더 반대쪽 직선 코스 있죠. 그 각으로 보낸다. 그래야 상대방이 각을 많이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빼줘서 뭐 강하게 끝내서 보이면은 어이구 끝낼 수도 있지만 못 끝내겠네요. 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모명사 중턱점보다 빠진다. 다시 또 속일 때는 다시 원위치를 빨리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본 정타에서 약간 계속 몸 떠나서 빼줄 수도 있고 좀더 앞으로 나와서 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타를 게임할 때 똑같은 거를 한 것을 계속 하는 거는 뭐 정확성이 있죠. 정확성 면에서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뻔히 다 연습해서 하는 패턴으로 되기 때문에 받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타점이랑 몸을 쓸 수도 있지만 몸을 쓰고 좀 빨리 쓰고 닫고 쓰고 닫아서 써서 상대방이 타점을 좀못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따로 해야지 뭐 실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연습할 때는 매일 같은 연습으로만 계속 해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게 좀 편하게보다 좀 익숙해서 좀 받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슈트로 되는 건데 만약에 이쪽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슈트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쪽 치수 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치다가도 정타죠. 또 제가 볼 때도 이런 기본 정타를 치다가 약간 빼서 빠지는 각이 나오게 뭐 이거를 계속 칠때 연타로 친다는 게 아니라 한번 흔드는 거죠. 이렇게 한번 흔들 줄 알면은 빼서 이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직선 코스는 크진 않지만 다시 해놓고 이렇게 뺄줄 알면은 좋은 거는 이렇게 꺾을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치다 연습할 때도 한번 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다가 한번 연결 틀어주고 꺾을 수 있게 모습은 지금 영상 보시면은 그게 큰 차이가 안 나서 몸을 쓰면은 저쪽에서는 제 몸을 안 보고 볼밖에 안 보이고 잘해야 아까씩 볼랑말랑 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볼이 항상 빨리 가니까 알아도 뭐 정확하게는 실수 좀 밀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가 어디 있든 맞죠? 그리고 칠때 위치가 어디 있든 이만큼 흔들 줄 알면은 저쪽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조금 부대끼는 좀 불편해서 제가 좀더 리드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트볼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하트 하다가 서비스 넣고 내가 올때 기본적으로 이런 정타죠. 저쪽에서 서비스를 넣으시면 맞고 하다 보면은 할때 정타. 내가 해놓고 약간 빠지게끔. 한 번쯤만 기다리면 되니까 빼게끔. 이거는 잘안 쓰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도 느낌이 쉬는 것보다 까지면은 박자가 깨지고 그러니까 이 조건은 그렇게 해서 하다가 틀어버리면 저쪽에서는 또 격차가 나오겠죠. 이제 열면 주만큼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니까 이런 타점 하다가 빨리 치는 이런 타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해도 각이 열려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공격성이 좋 미스가 없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 파워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급하게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느낌을 쳐도 상대방을 속을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꿀수 있고요. 그 타점은 많이 있고 내가 보내고 싶은 궤적도 많이 있고 회전력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서로 골라친다 이런 개념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알고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생각뿐이지 몸이 안 돼서
또 내가 원한 그 매일 연습했던 데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본 정타가 있고 바깥쪽과 슈트라는 드라이브에 바깥쪽 각이 나오니까 뭐 백도 여러 가지 회님들이 칠때걸 때도 마찬가지고 그 각이 열린 각이 나와야지 서로 헷갈릴 수 있는데 닫기만 닫아주면은 이제 볼은 넘어가도 그 각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받기 편한데 조금 열어주는 저희들 걸때 열어주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좀더 혼돈되게 많이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각이 만들어야 되니까 뭐 안전하게 칠 때면 쳐도 되지만 조금 그 단계를 넘어갔을 때는 그게 각을 빼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더 빼줘야지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나중에는 정확성이랑 파워가 더 올라가야지만 리드할 수 있지만 그게 같은 정확성이랑 크기일 경우에 같은 모습보다 빼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뭐 이만큼이라도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하면서 다기기도 개인차가 있으니까 또그 점은 또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타점에 대해서 뭐 기본 타점이 있고 열린 타점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